한 남성이 즉석사진 부스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촬영 중이던 여성과 마주쳐 성범죄자로 오해받았다는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8일 친구들이랑 놀다가 인생네컷에 갔는데 부스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더니 웬 여자가 자기 가슴 까고 사진 찍고 있더라며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친구들이랑 나갔는데 나중에 경찰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가서 진술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갔다. 나는 거기 사람이 있는지 몰랐고 게다가 부스 안에서 가슴 까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내가 바로 나온 게 도망치려 한 거 아니냐고 몰아가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런 걸로 인생 빨간 줄 생기진 않겠나? 너무 불안해서 그냥 여기다 하소연해본다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일부 사용자들이 즉석사진 부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